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진을 탈곡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줄이고 또 줄여라. 토토로지가 아마추어의 아주 기본적인 실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보내신 분들은 대개 사진을 15장 또는 뭐 18장도 보내신 분 계신데 15장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 제가 임의로 사진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진을 보내신 분들은 자기가 보낸 사진에서 왜 이런 다른 사진들을 줄였을까, 빼버렸을까 이런 것들도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페이스북 그룹 영혼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올라와 있는 사진과 제가 줄인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장을 보냈지만 5~6장 정도에서 15장을 대리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최종식님의 아버님 49제의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목탁이 두 개 찍혀 있는데 이 사진은 사실상 카메라가 떨었습니다. 손떨림 때문에 사진이 제대로 안 찍혔죠. 부르르 떨고 있죠. 그렇지만 49제를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 그 스님과 또 그 슬픔을 간직하신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다소곳이 모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진이 시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님 두 분이서 이제 연부를 시작하시겠죠. 이런저런 행사를 진행하시겠죠. 극락 환생을 위한 염원, 가족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어요. 앞이 너무 많이 비어서 왜 저렇게 앞을 비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비어 있는데, 앞이 비어져 있는데 이것을 조금 뭔가 채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다른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연불 보는 저 독성하는 책들이 그 앞에 좀 놓여져 있든지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단 연출이 되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인의 명복을 피는 승모가 있고 마지막 옷 태우기가 있습니다. 뭐 옷을 태우는 장소가 찍혀있죠. 좀 더 옷 태우는 곳의 크로즈 옷이 타고 있는 장면, 그죠? 그러면서 홀홀 날려보내는 것들이 찍혔으면 좋겠다. 너무 객관적으로 찍혀 있어요. 너무 멀리 찍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청계사의 아무 일도 없었던지 있는 청계사의 풍경. 삶이란 그런 거잖아요. 한 개인에게는 고난과 시련과 뭐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이 수없이 중첩되어서 인류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15장 보냈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의 사진도 이렇게 마감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권영준님의 캄보디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님의 캄보디아 역시 15장을 보내셨지만 11장으로 줄였어요. 어딘가 마을에서 배가 나오고 있는 풍경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이죠. 이야기의 시작,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배우의 강아지가 한 마리, 배우에 살고 있는 강아지, 그리고 배우에 생활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그죠? 되게, 그리고 저 뒤에는 고양이가 보여요. 고양이가 보이고, 강아지는 고양이를 보고 있고, 끼리끼리 이제 서로 상종한다는 거다, 그죠? 아이가, 배우에 살고 있는 아이가 자동차를 만지고 있네요. 이게 전원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같아요. 아이고, 그놈 참 귀엽게 생겼다. 강아지와 배우에 살고 있는 어머니, 살림을 하는 어머니와 또 비스듬히 누워있는 아저씨, 그와 대화하고 있는 또 다른 아저씨의 풍경들. 이거는 뭘 버무리고 있네요. 생선을 버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김치 버무리듯이.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작업을 한 것을 이제 지고 나가는 장면. 요 장면 다음에 또 있어요.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 그 두 장면 중에서는 이 한 장면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역동적인 사진이 찍혀 있어요. 이 얘기를 충분히 이거 한 장으로 끝낼 수 있는데 또 다른 사진이 한 장 들어와 있더라.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면 돈거리가 왔다 갔다 하겠죠? 돈 계산하고 하는 모습, 그리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집으로 가는 모습, 이제 이렇게 얘기가 구성이 될 수 있죠. 이게 이제 포토 스토리죠.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10장 정도에서도 마감이 가능한데, 기어코 15장을 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15장을 기어코 하려고 그러면 수백 장, 수천 장을 찍어서 정말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증폭시킬 수 있도록, 그걸 막 메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은 토니 성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 성님은 버지니아 주에서 오셨답니다. 버지니아 주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셨는데, 이 얘기인 짓은 뭐냐, 그러면, 버지니아 주가 미국에서 가장 총기를 사기가 용이한 곳인가 봐요. 총기 사는 곳이. 근데 그 총기를 판매하는 그 법을 아주 이제 엄격하게, 그냥 아무나 살 수 있지 못하게 엄격하게 제한을 하려고 하는 법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버지니아 주민들이 그걸 반대하고 나서는 데모를 하나 봐요. 그래서 뭐 비상사태 선언까지 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총기를 사지 말자, 이런 데모를 해야 되는데, 저기는 총기를 사게 해달라, 그런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사진을 18장을 보내셨어요. 다음에 보내실 때는 15장을 보내시고, 15장을 압축해서 드라마틱하게 이 얘기를 꾸며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의 사진을 첫 번째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실까요? 엄마, 아빠, 딸, 아들입니까? 그 3번 나와 있어요. 그 3번 나와 있는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죠? 이 사진을 딱 볼 때는 총기에 대한 얘기 전혀 없어요. 사람이 나와서 뭐 산보하고 있구나 하는데, 두 번째 사진. 건 세이브 라이브스. 총기는 생명을 구합니다. 이런 마크를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두 분이 서 계시네요. 경찰이 서 있고, 그죠? 그리고 총기를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기를 들은 폼이 총을 많이 다뤄본 솜씨예요. 총을 많이 다뤄본 솜씨로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네요. 우리 한국 같으면 군인이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저분들이 군인입니까? 특수부대입니까? 아니면 데모대입니까? 그런 캡션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캡션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입니다. 아니, Take our guns. 총을 달라, 이런 뜻이죠. 우리 총을 지키겠다, 총을 달라. We'll fight. 우리는 싸울 것이다, 그죠? 결사항쟁을 할 것이다, 이런 뜻인가 봐요. 아이고, 아이들이 놀러 나와 있는 저런 곳에서 총 얘기를 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총을 들고 시위하는 무리입니까? Gun rights. 총기 소지권, 총기 소지권은 역시 뭐가 같다? Gay rights. 게이의 게이권. 게이도 권리가 있다, 그죠? 게이권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무시무시하네요. 미국 확실히 우리하고는 정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Gun equal freedom. 총은 곧 자유다, 그죠? 총은 곧 자유다. 그러니까 상대가 총을 갖고 있고 나는 안 가지고 있으면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총이 많이 늘려져 있으니 우리도 총을 달라, 이런 거에 대해서 데모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저 데모는 그냥 단순한 데모가 아니고, 저 데모의 뒤를 조작하는 보이지 않는 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총기 회사들, 무기 제조업자들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취재일 경우에 총의 전반을 취재한다면 데모대만 취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는 총기 가게, 또 총기를 제작하는 회사, 또 그 사람들의 주장, 또 반대파의 주장, 이런 것들이 사진에 담겼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전문적인 취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데모만 취재한 걸로 생각하면 꽤 잘 취재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경찰관이 서 있어요. 주립 경찰관인 것 같아요. 스테이트 폴리스. 주립 주 경찰관들이
데모를 이제 무리한 데모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인데, 또 불구하고 마지막 사진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총을 달라 이런 데모를 하고 있다는 거죠. 참 격세지감이다, 그죠? 한국과 미국의 차이, 지역이 떨어져 있는 데 따라서 그럼 사고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여실히 보게 되는 사진입니다. 오늘 최홍식님의 아버지 49제, 권영준님의 캄보디아, 토니성님의 버지니아주의 총기 문제를 다룬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셨습니다. 세 분 다 공이 15장, 18장의 사진을 보내셨지만 좀 더 압축해서 15장으로 정말 얘기가 증폭될 수 있도록, 요즘 잡지 보시잖아요, 그죠? 그런 외국 훌륭한 잡지 보면은 저런 취재원들, 취재한 것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들은 이제 신분 보장을 받고 취재를 하지만 좀 더 그런 점에 있어서 15장으로 압축할 수 있는, 좀 더 압축해서, 그러니까 에너지 엑기스만 있는 그런 사진을 만들어 보는 것, 그게 정말 사진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압축하기 쉽지 않거든요. 다 자신의 사진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해보는 것이 사진 편집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오늘 세 분 다 훌륭한 사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한테 Gmail로 사진을 크리틱 해달라고 보내신 분들은, 제가 그분들에게 다 메일을 보냈습니다만 간단하게 보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 죄송하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다시 보내는 법, 이걸 보냈습니다만, 앞으로 보내실 때는 페이스북 그룹 영혼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 그 검색창에 착한만 쳐도 영혼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새롭게 보내는 방법이 유튜브로 만들어 놨어요. 그거 보시고 제대로 된 사이즈를 여러분 손 보셔가지고 보내주시면 그중에서 좋은 사진들, 또 탈곡을 너무 심하게 당할 것 같은 사진들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면 보아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을 많은 분들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